이재영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의 128강 경기. 이재영 선수의 1세트 선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테이블 컨디션이 또 어떨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부분인데 지금 첫 큐를 이제 시작을 알리는 큐인데. 네. 자, 키스에 걸렸어요. 자, 아직까지는 몸이 덜 풀려 있을 수 있고 지금 네. 긴장감이 굉장히 지금 극도로 치달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149회 초구 배치. 1, 2적국끼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첫 공격 공타로 물러났던 이재영 선수입니다. 이어서 다비드 마르티네스. 키스 잘 빠졌고요. 올라가면서 득점입니다. 우선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지금 여자친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옆에 지금 친구들도 많이 와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128강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는 것도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온 가족이 지금 한국에 다 놀러 와 있는 것 같아요. 마르티네스 선수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자, 가족과 여자친구까지 모두 마르티네스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128강부터 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득점. 이번 대회 이번 시즌 통틀어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의 응원이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을 때 가족들이 응원 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초반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비껴치기로 짧게 포쿠션 진행시키겠죠. 포쿠션 살포시 올라갑니다. 3연속 득점. 자, 지금 3 쿠션에서 떨어지는 라인 자체를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잘 잡아내줬어요. 다시 한번 예민한 두께로 바깥 돌리기 시도합니다. 살짝의 키스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더 얇은 두께를 공략하면서 1적구였던 빨간색 공이 흰 공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내 공이 오려는 지금 계산이었는데 네. 조금은 두께가 두껍게 맞았어요. 이것보다 더 얇게. 그죠. 거의 빨간 공을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지금 시도를 한 플레이였는데 네. 아쉽게 두께 미스를 했습니다. 시즌 6차 대회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첫 이닝 3득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이재형. 자, 옆돌리기 포쿠션으로. 닿지 않네요. 자, 우선 노란 공과 사이로 키스 처리를 해주면서 내공 컨트롤까지 굉장히 지금 좋게 해줬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테이블 상태가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부드러워 보이네요. 테이블도 그렇고 이번 PBA 투어도 그렇고 여러모로 적응할 게 많은 이재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당구를 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르티네스 피해갑니다. 조금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이닝 공타로 물러납니다. 자, 지금은 넣어치기를 충분히 지금 시도해볼 만한 공인데 넣어치기 가죠.
득점입니다. 아, 좋은 득점 만들어냈어요. 이재형 선수 자신의 첫 PBA투어 득점이 뱅크샷으로 완성됩니다. 이 한 방이 또 어쩌면 긴장을 푸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지금 스트로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음 공도 굉장히 지금 좋게 섰고. 옆 돌리기. 키스 지나가면서 득점. 순식간에 동점타.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앞만 보고 지금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3쿠션 시도인데 잘 밀려 들어갔나요? 직접 도착합니다. 뱅크샷 포함 4연속 득점. 자, 지금 회전 주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고 일적구 위치도 굉장히 지금 멀었기 때문에 두께 조준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 잘 풀어줬어요. 뱅크샷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영 선수. 안으로 짧게 리버스 샌드 없습니다. 자, 지금 바깥 돌리기 대신 안으로 짧게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3쿠션 내지는 4쿠션으로 이제 2웨이 샷을 노린 건데. 네. 조금 길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길게 빠졌거든요. 박수가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점수 4대 3. 여기서 키스가 가로막나요? 막혔네요.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키스에 걸렸습니다. 첫 이닝 3득점 이후에 두 이닝 연속 공타. 얇은 두께를 선택해서 지금 옆돌리기인데요. 옆돌리기로 득점. 이재영 선수 이젠 자신 있게 또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잘 피했고요. 내려옵니다. 연속 득점. 자, 원쿠션까지 살짝 밀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시켜주면서 원래 있던 각보다 조금 더 길게 잘 만들어주면서 키스까지 잘 처리해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코너웍을 이용해서 지금 깊숙하게 뽑아내줘야 되는데. 바깥 돌리기 득점. 완벽한 득점입니다. 살짝의 긴장감이 있었던 첫 두 이닝과는 다르게 이재영 선수가 계속해서 점수를 또 빠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쉽지만은 않은 바깥 돌리기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코너에 코너웍을 이용해서 지금 각도를 길게 뽑아줘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섬세함을 요구하는 공이었는데 잘 쳐줬어요. 자, 비껴치기로 3쿠션. 이번엔 일찍 자리를 뜨고 있는 이재영 선수.
점수 7대 3, 넉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도 비껴치기로 직접 쓰리 쿠션을 가는데요. 자, 좁은 공간인데요. 직접 득점. 마르티네스가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르티네스 선수도 이재영 선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와일드카드에서 살짝 방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재영 선수를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깥 돌리기. 5 쿠션 득점. 침착하게 다시 점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7대 5. 자, 지금은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키스 조심해야죠. 자, 키스를 내지 않는 포쿠션으로 지금 진행을 시켰고요.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공략대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스의 위험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줬는데 생각보다 지금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서 각도가 짧아지지 못했어요. 경기 초반에 두께 조절에 조금씩 애를 먹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바깥 돌리기로 쓰리 쿠션. 키스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지금 빨간 공이 조금 반대쪽 코너 쪽으로 향하는 라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목 쪽으로 왔기 때문에 키스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르티네스 역시 바깥 돌리기. 피했어요. 자, 살짝 지나갔습니다. 계산과는 조금씩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아무래도 두께를 지금 사용해서 키스를 처리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일적 컨트롤에서 조금 미스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이 안 될 줄을 몰랐던 마르티네스였는데요. 여전히 7대 5입니다. 돌리기 득점. 이재영 선수는 지금 본인 앞에 와 있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잘 살려내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고. 네. 바깥 돌리기로 직접 연속 득점. 자, 이재영 선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굉장히 지금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두껍게 지금 일적후 키스를 잘 처리를 해내면서 지금 각도를 만들어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처리를 해줬고. 네.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과감하게. 자, 올라갑니까? 득점입니다. 뱅크샷 득점.
상당히 놀라운 기세로 마르티네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뱅크샷을 치는 것만큼 더 좋은 지금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뱅크샷 두께를 정확하게 겨냥했던 이재형. 다시 한번 넣어치기로. 이번엔 지나갑니다. 11대 5까지 점수를 차를 벌려놨습니다. 현재까지 뱅크샷은 두 개. 자, 조금 더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끌리는 형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자세가 좀 불안했다 보니까 끌리는 모습이 많이 뭐 나오지 못했어요. 마르티네스 선수도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만한 점수차입니다. 지금 넣어치기로. 자,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너 쪽에 걸리면서 각도가 죽어버렸어요. 자, 우선 코너 쪽으로 깊숙하게 지금 파고들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지금 빨간색 공 쪽으로 오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 코너를 태우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멀어집니다. 강하게 한번 득점을 노려봤던 이재영 선수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넣어치기 시도하나요? 자,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다시 득점되지 않습니다. 1세트 마르티네스 선수는 뭔가 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테이블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공 한 개 이하로 지금 계속 미스가 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수 여전히 11대 5. 자, 넣어치기로. 아, 키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자, 이게 행운의 득점까지는 닿지 못하네요. 아, 조금 더 세게 쳤어야 되네요. 네. 바로 직전에 멈췄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행운의 득점, 득점이 됐다면 굉장히 결정타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거의 되돌아오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뱅크샷 시도. 여기서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의 차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을 먼저 향해서 가는 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지금도 조금 길게 지금 빠진 것으로 보아 지금 시스템상 조금 테이블이 길어 보인다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닝 연속 공타의 마르티네스. 바깥 돌리기 키스에 걸렸고요.
자, 이재영 선수도 지금 점수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서 너무 급해지면 안 돼요. 네. 우선 마르티네스 선수가 계속 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기를 풀어가는 것 역시 PBA 투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금씩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 이재영 선수입니다. 넣치기로 오랜만에 갑니다. 오늘 경기 첫 뱅크샷 득점. 다섯 이닝 만에 점수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또 혀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이번엔 오차 없이 득점이었습니다. 11대 7.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직접. 잘 찾아갑니다. 연속 득점. 가족들 앞에서 좀 시원하게 득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 마르티네스인데, 일단 지금 막힌 혈은 조금씩 뚫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리버스 엔드 득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환경 자체가 마르티네스 선수에겐 낯선 환경일 수도 있겠어요. 네. 원래는 가족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죠. 구경하고 있으니까 본인선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몸이 좀 경직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더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면은 네. 조금 더 팔이 긴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좁은 공간에서의 옆돌리기가 살짝 피해갑니다. 일단 두점 차로 좁히는 데 성공한 마르티네스. 충분히 제가 압박을 줄수 있는 점수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다시 도망가야 하는 이재형. 바깥 돌리기 대전으로 라인 좋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다가오자 다시 도망가고 있는 이재형.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코너까지 잘잘 들어갔어요. 들어갔고요. 옆돌리기 득점. 어려운 코스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적고였던 노란 공이 살짝은 떠 있었기 때문에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야지 지금 각도가 나오는데, 잘 찔러줬어요. 자, 스핀 형태 옆돌리기. 연속 득점. 세트 포인트에 도착하는 이재형입니다. 마르티네스 상대 전혀 기죽지 않고 1세트의 기선을 먼저 제압해가고 있는 이재형. 단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선 마무리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배치가 나왔는데, 자, 바깥 돌리기 끌어서 진행시킵니다. 아, 아슬아슬한 차이였어요.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자, 진입 각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원구 시험까지 진행되는 방향 보고 저도 아,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빠른 속도로 진행했던 공이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피해갑니다. 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을까요? 지금 3쿠션 이후에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쿠션을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키스 피했고요. 자, 리버스 핸드. 리버스 핸드가 너무 벗어납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찾아왔던 한 번의 기회였는데 일단 그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1세트의 공은 다시 이재형에게. 자, 지금 빨간 공을 조금 두껍게 컨트롤하면서 옆돌리기 스핀샷으로 시도할 수 있는데 뱅크샷도 있죠. 자, 뱅크샷을 노리나요? 타임 파울이 걸렸어요. 자, 너무 신중했을까요? 타임아웃을 한번 불러도 됐을 텐데. 자, 우선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 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확실한 기회가 왔지만 끝내지 못했던 이재형 선수가 됐습니다. 아, 이게 또 경기의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네. 이러면서 다시 초구 배치로 돌아가게 됐죠. 그죠, 초구 배치로 돌아가지만 공은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위치에 있어도 굉장히 지금 좋은 배치이거든요. 네. 이재영 선수가 일단 세트 포인트까지 도착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또 알 수 없게 흐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된 마르티네스. 돌리기 득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어떻게든 연속 득점의 흐름으로 이어가야겠죠. 그렇죠. 지금 신중하게 지금 이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마르텐스 선수도 뱅크샷으로 크게 갑니다. 뱅크샷으로 득점. 순식간에 성큼성큼 따라갑니다.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두 선수의 격차는 두 점 차. 자, 우선은 약간의 경기의 흐름은 이재영 선수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득점 네. 이후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공이 굉장히 만족해 서주고 있기 때문에. 자, 거의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좀 이른 타이밍에 키스가 걸리면서 역시나 어려운 배치에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자, 리버스 시도를 하기에는 지금 빨간 공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별로 좋지 않고 키스 타이밍도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강한 타격으로 횡단을 시도를 했는데 키스 타이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이재형.
노란공 세워치기로 자 이 공이 코너 쪽으로 향해서요. 아, 살짝 옆길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득점에는 실패하고 있는 이재형. 정말 다 왔는데 여기서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티네스의 타임아웃. 자, 지금 이 빨간 공으로 되돌아오기 지금 시도인데. 네. 자, 지금 내 공이 레일에 굉장히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각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와, 이게 또 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뭐가 확 지나갔는데 마르티네스의 뱅크샷 득점. 이게 야 이렇게 또 풀어낼 수가 있군요. 자 타임아웃을 쓰길래 이걸 어떻게든 풀어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와 대단합니다. 야 이미 관중석에서는 됐다 싶은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대 14 이번에 마르티네스의 세트 포인트. 자 옆돌리기로 직접. 옆 돌리기로 마무리합니다. 마르티네스의 끝내기 득점. 아 정말 힘겨웠던 1세트예요. 자, 이 두 선수 모두에게 조금씩은 어려웠던 이번 1세트가 됐는데 마지막 마르티네스 선수의 그 뱅크샷 득점 이후에 끝내기까지 어쩌면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기기 위한 온갖 드라마들을 다 만들어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세트 15대 14.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마르티네스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